안녕하십니까. 별마신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인 9월 하순입니다. 곧이어 찾아올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괜찮은 쌍안경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마실 TV 쌍안경 리뷰를 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거의 매 영상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프리즘과 사출 동공 및 아이릴리프입니다. 복습도 할 겸 해당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쌍안경은 배율과 구경으로 표시하죠. 예를 들어 8에 42 쌍안경은 8배율의 구경 42mm 쌍안경입니다. 8배율은 쌍안경의 기본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배율을 넘어가면 무게와 부피로 인한 손떨림으로 삼각대 사용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6배율 이하의 저배율 제품은 쌍안경보다는 오페라글라스나 별자리 관측 시 광시야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수 목적의 제품입니다. 구조가 일반적인 쌍안경과는 많이 다르죠. 쌍안경에 내장된 프리즘은 적립성을 보기 위한 필수품인데요. 재질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2020년대 기준 괜찮은 쌍안경의 첫 번째 기준은 백포 프리즘입니다. BK7이나 K9 프리즘을 사용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지갑을 닫고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피하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비자의 편의보다 판매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제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사출 동공은 눈으로 보는 빗다발의 지름을 말합니다. 계산도 간단한데요. 구경을 배율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에 42 쌍안경의 사출 동공은 5.25mm입니다. 빛이 많은 낮에는 동공이 작아지고 빛이 적은 밤에는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쌍안경을 밤에 천체 관측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사출 동공 4mm 이상의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릴리프는 초점이 맞는 구간을 기준으로 저반 렌즈 끝단과 관측자의 눈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지나치게 짧은 제품은 좋지 않죠. 제조사마다 다르고 대체로 저가 메이커일수록 과장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안경 착용자 기준 최소 16mm 이상의 아이릴리프를 확보한 제품을 고르시길 권해드립니다. 별마실 TV에서 소개해드린 쌍안경은 앞서 말씀드린 백포 프리즘과 4mm 이상의 사출 동공 그리고 16mm 이상의 아이릴리프를 전부 만족하는 제품만 선별하여 리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저렴하고 엉성한 쌍안경의 리뷰 요청도 받고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보다 제조사의 이윤이 먼저인 제품을 쓸만하다고 말씀드린다면 해당 리뷰어의 발언은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해당 리뷰어의 리뷰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 추천 영상에 뜨는 쌍안경 리뷰 영상을 보면 2mm 내외의 좁은 사출 동공과 10mm 초반대의 짧은 아이릴리프 및 BK7 또는 K9 프리즘을 사용한 쌍안경을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는 하는데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면교사하지요. 다시 쌍안경으로 돌아오면 다섯 대의 제품 모두 공통점이 있죠. 바로 루프식 쌍안경이라는 점입니다. 포로식 쌍안경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보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같은 사양에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루프식 쌍안경 구입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SV모니 쌍안경은 앞서 말씀드린 기본 사양 외에 방진 방석과 대형 포커싱 휠 그리고 삼각대 부착이 가능한 비노홀더 연결부 편리한 시도 조절 장치 그리고 손에 잘 잡히는 그립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SV본이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식 스토어에서 1년에 서너 번씩 실시하는 대규모 프로모션 기간에 구입하시면 타사 유사 제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별마실 TV 구독하시면 게시판을 통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할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바로 특수 접은산 렌즈, 즉 ED 렌즈인데요. ED 제품 구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ED와 ED가 아닌 동일 사양의 쌍용을 쥐어주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6대 4 정도로 ED가 선호되기는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죠. 가격 차이가 두 배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은 물론 구석까지 비교적 선명한 상을 원하시는 분은 ED 플랫필드 쌍용을 구입하시면 되고, 초점이 맞는 구간 기준 중심 부분이 선명하면은 외곽의 흐림이나 왜곡 정도는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반형 제품을 구입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백포 프리즘을 사용하는 쌍용이라면 ED가 아닌 쌍용도 중심분을 집중해서 관측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본이 쌍용을 기준으로 좋은 쌍용 고르는 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총평해보면 백포 프리즘을 사용하면서 사출동공 4mm 이상을 확보하고 아이릴리프 16mm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쌍용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